안녕하세요, 데릭입니다. 오늘은 이 실루엣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팬츠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플리시입니다. 지플리시는 컨템포러리 무드를 기반으로 클래식과 미니멀리즘 그리고 데뷔를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왜 이제야 제 채널에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감도도 되게 높고 또 가성비도 또 정말 좋은 브랜드 중 하나인데 저 또한 오래전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브랜드인 것만큼 이번에 특별히 지플리시의 이사 FW 시즌 신제품들을 제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리오버 제품들도 또 셀렉을 해왔고 8월 11일부터 25일 2주간 지플리시 25% 할인에 OCO에서 15% 쿠폰도 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드플레어 팬츠 블랙입니다. 이번 시즌은 뭐 요것만 보면 된다. 뭐 사실 뒤에 나올 아이템들도 다 예쁘긴 하지만 이번 시즌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플레어 팬츠가 제 마음을 뺏더라고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데릭님 플레어 팬츠 잘 안 입으시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동안 소개를 못 드렸던 건 그만큼 예쁜 플레어 팬츠를 못 찾았어서 그렇거든요. 진짜 이를 갈고 만든 듯한 느낌이에요. 은은한 윤기감 그리고 탄탄한 소재감을 바탕으로 앞쪽으로 떨어지는 절개감과 롱한 기장감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플레어진을 라인을 살려 시크하게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플레어만의 밑으로 갈수록 슬릭해지는 라인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블랙이다 보니까 그리 슬릭함과 시크함이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코디를 할 때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 플레어 팬츠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기장감이 길고 또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밑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굽이 높은 슈즈를 매치해줘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플레어 팬츠는 진짜 무조건 부담스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넓으면은 사실 진짜 싸이의 나팔바지 느낌이 나고 뭐 첼시 부츠도 좋고 굽이 무난한 로퍼나 더비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FW 시즌 아니면은 지금 바로 입으셔도 손이 자주 갈 만한 팬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여름을 제외하고 모두 착용 가능한 두께감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사실 사계절 다 무난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데드플레어 팬츠 베이지 색상입니다. 베이지는 상의를 매치하는 재미가 진짜 재밌었어요. 살짝 톤이 빠진 베이지의 느낌이거든요. 이너도 톤 다운된 느낌으로 같이 매치를 해주고 뭐 패턴이 들어가 있는 셔츠들을 툭툭 얹어주는 코디도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까 블랙에서는 못 보여드렸지만 이런 뒷주머니 부분들도 좀 큼직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가로로 길게 빠지는 절개 라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면 이 앞쪽 라인이 발등 쪽으로 좀 커브드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씩 딱 들어오니까는 이런 절개 디테일링이 퀄리티를 좀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우터를 매치해봐도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숏한 아우터들이 같이 매치를 하면은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스타일은 조금 비추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저만 입고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룩은 계획이 없었던 코디인데 되게 예쁘네요. 요 톤 조합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 브라운 색감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커브드 볼륨 데님 팬츠 베이지 색상입니다. 톤 빠진 베이지 색감이 매력적인 커브드 볼륨 팬츠입니다. 색감이 베이지와 그레이 그 중간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플리시가 왜 팬츠로 유명한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바지 택이 클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조금 더 뭔가 본 적이 없는 디자인이어서 되게 신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포인트도 되고 핏을 정말 잘 빼더라고요. 일단으로 살짝 좁아지는 라인감 너무 괜찮았고 살짝 턱이 잡혀있는 디테일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 색감을 보자마자 아 무조건 그레이랑 매치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여름철에 좀 자주 추천을 해드리는 그레이 티셔츠도 좋았고 뭐 이렇게 입는 게 여름엔 제일 깔끔하긴 한데 저는 벌써 좀 가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아우터들을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브라운 계열이랑 베이지 팬츠 그리고 화이트 슈즈 요 조합도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요런 화이트 슈즈로 딱 포인트를 주는 센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셋업식으로 워시드 데님 트러커 자켓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색감이 통일되고 되게 좋았어요. 전면에 날카롭게 들어가는 각진 주머니도 전체적인 트러커 무드와 잘 어울렸고 워싱감이 있어서 그런지 빈티지한 감성이 정말 물씬 났습니다. 팬츠처럼 이런 자켓도 좀 클리어한 택이 달려있고 할인에 쿠폰까지 하면은 두 개에서 대략 15만원 밑으로 구매가 가능하네요. 앞서 보여드린 플레어진하고도 좀 조합이 좋았어요. 매력적인 팬츠 라인과 또 러프하지만 또 정돈되어 보이는
트러커의 조합이랄까? 제 베스트 코디는 이너의 그레이 입어주고 화이트 팬츠에 벨트 해주고 그냥 큰 가방 툭 얹어주는 요 코디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룩 되게 쿨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여기서 팁은? 마찬가지로 운동화를 신어줄 거. 구두류를 신어주면 무드 자체가 너무 갑자기 딥해지기 때문에 마치 그냥 집 앞 카페를 편하게 가듯이 코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리오버 제품들도 좀 셀렉을 해왔어요. 기존의 지플리시가 어떤 감도를 보여주고 있었는지 좀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아이템을 좀 셀렉을 해왔는데 피그먼트 와이드 데님 팬츠 그레이 색상입니다. 와이드 핏의 데님 팬츠 고중량 데님으로 탄탄한 실루엣이 매력적이고요. 원단감을 보여드리자면 요런 느낌 요 빈티지한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 피그먼트 다잉 머신감 진짜 제대로죠. 세미 와이드한 핏과 적당히 롤한 기장감을 살려서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성적인 색감에 머신감이 더해져서 더 자연스러운 색감을 이용해서 상의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 그리고 벨트를 같이 노출해봐도 좋고 오늘 좀 중요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느정도 꾸미면서 또 상의를 또 뭐 니트라든지 셔츠라든지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색감이 있다면 뭐 네이비 위에 입어주고 팬츠 그레이 딱 입어주고 슈즈는 뭔가 브라운 계열 요것도 예쁘네요. 와이드 데님 팬츠 화이트 색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미 와이드한 핏감의 화이트 데님 팬츠예요. 지플리시의 캐리오버 제품인데 아이보리보다는 그냥 화이트에 가까운 색감입니다. 조금 더 쿨하게 표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화이트 셔츠를 조금 매치를 해봤어요. 플리시의 세미 와이드 핏감을 살려서 너입을 해주고 또 벨트로 포인트를 줘봐도 좋고 그레이를 매치해봐도 좋았습니다. 화이트 팬츠는 그 특유의 쿨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냥 와이드한 것보다는 또 세미 와이드 핏감을 유지해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플리시의 이사 FW 또 신상품들과 함께 또 감도가 느껴지는 그동안의 감도가 느껴지는 캐리오버 제품들까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셀렉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셀렉을 잘 하는 건지 그냥 옷이 예쁜 건지 모르겠지만 옷이 그냥 예쁜 것 같아요. 가을룩까지 좀 계산을 하느라 조금 지금 살짝 더위를 먹긴 했지만 저도 미리 가을룩을 정해놓고 또 이번 주 데이트룩 이번 주 또 외출룩까지 또 정해놓은 것 같아서 또 기분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플리시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좋네요. 또 기간 잘 참고하셔서 또 좋은 쇼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